네,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핵폭탄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바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재계약 한다라는 설이 지금 한 1년 정도 설이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팀내 최고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류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되게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그리고 현재 지금부터 앞으로 4년 동안 더 토트넘에서 뛰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재계약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정말 좋은 활약 펼친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역대 커리어 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계약은 기존 계약은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토트넘 뭐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더 토트넘에 남기고 싶을 것이었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제 우리가 조건을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이번 재계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기존 대비 거의 주급이 두배 정도 거의 올랐다고 뭐 지금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구단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추산하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약 3억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팀내 최고 대우라고 할수 있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면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는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적을 생각했을지 재계약을 생각했을지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만 이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보다 더 이제 하이레벨, 더 위에 있는 팀이라고 하면은 뭐 맨유, 맨시티, 리버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정도일 텐데, 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 정도일 텐데 오퍼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지 않았거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적까지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대신 손흥민 선수가 그런 팀에서 충분히 뛸 만한 실력은 되지만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뭐 장기 재계약으로 잡아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2025년까지 일단 뭐큰 이변이 없는 한 토트넘에서 뛰게 될 것이고 거의 토트넘에서만 10년 동안 헌신하게 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됐습니다. 사실상 토트넘 레전드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과 함께 해리케인 선수의 거취도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뭐 영국 더선에서 보도가 나왔던데 케인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하는 게뭐 컨펌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더선이 그렇게 썩 공신력이 좋은 매체는 아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 케인 선수와 맨시티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토트넘 행사나 뭐 유니폼 발표회 같은 거 보면은 무조건 손흥민 선수가 메인이에요. 지금 이 재계약을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좀 간판으로 계속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 보면은 한국 팬들이 워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 있긴 하지만 영국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가보면은 한국 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저도 토트넘 경기장 몇번 가봤는데 취재차 웬만한 K리그 그 전체 그러니까 한 경기장에 K리그 경기 한 게임 관중보다 뭐 거의 그만큼의 한국인이 토트넘 경기를 방문하는 게 아닌가? 저는 체감상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 말인즉 이 사람들이 이 팬들이 토트넘 경기를 와서 그냥 가지 않죠. 무조건 기념품 같은 것도 사가고, 뭐,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정말 좋은 수익 창출원이거든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묶여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레비 회장이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이미 이곳에서 6년이나 뛴 것은 큰 영광이었고, 재계약을 결심하기에는 뭐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았다, 큰 고민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곳에 남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조만간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이 말처럼 앞으로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많은 한국 팬분들이 토트넘 경기장 가셔서 손흥민 선수 활약도 많이 직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한 번은 한국 코리안 투어를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